될 때까지 두드린다. 2주에 한 번꼴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는 허성모 창원시장의 최근 광폭 행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. 특례시 지정과 통합 시 재정지원 연장 등 현안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허 시장의 발품 행정이 성과로 이어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신은정 기자입니다. 이달 들어 벌써 두 차례 서울행을 택한 허성모 창원시장.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수는 자치분권위원장 등단 하루 만에 7명을 면담하며 특례시 지정 등 현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. 국립현대미술관 공간을 마산에 하나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. 허 시장은 지난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와 특례시 지정을 건의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선 통합 시 재정지원 연장을 요청하는 등올 하반기에만 2주에 한 번꼴로 서울과 세종으로 광폭 행보 중입니다.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가릴 것 없는 광폭 행보를 벌이는 이유엔 현안 사업의 해결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. 특례시 지정은 광역자치단체가 반대한 인구 50만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여당 내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올 연말 기한이 끝나는 통합 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과 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역시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.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그 운은 에 쳐준다는 말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. 두 번, 세번 계속해서 두드릴 때 문은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굵직한 현안을 직접 챙기며 동분서주하는 허 시장의 발품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허 시장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